안녕하세요. 명예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최근에는 노인 인구와 컴퓨터 사용자가 늘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후반부터는 목뼈가 급격하게 퇴화되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하는 등 목 건강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때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체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명예의 건강 비결에서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윤도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는 원래 예과 때부터 네. 뇌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척추 전문의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방송하고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궁금합니다. 그래도. 예. 우리 이런 게 더 궁금하지 예.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뇌수술을 굉장히 동경했었고요. 네. 뇌신경외과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의관 시절 때 척추수술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 제대한 다음에 뇌수술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네. 근데 뇌수술 교수 티오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척추 파트에 파견을 제가 이제 파견 교수로 가게 됐는데 제가 행운이었던 거는 그때 대한민국에서 척추수술의 1인자이신 저의 스승이신 김영수 교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분이 저 군의관 때 제가 아플 때도 수술도 다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고 네. 아 나한테 적성이 맞는 건 이거다라고 해서 바꾸게 된 계기가 됐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신 거죠. 그 경험이 있고 나서 네. 그 의사로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마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가 왔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환자분이 오시면 어디 아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네. 그 아프다는 어떤 그 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받아보면서 아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 아프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회진을 아침에 돌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눈높이가 굉장히 높이 가서 환자분이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건데 네. 제가 아파서 거의 누워보니까 그때 누워서 들어오는 의사들의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저분들하고 내 마음속에 눈높이를 맞추려면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진솔하게 얘기할 때 환자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환자들에게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경험이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생명도 살려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선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경추, 네. 즉 목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는 네. 목 디스크 환자 정말 많죠. 아,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목 디스크는 보통 40, 50대 이후에 발생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주범은 일단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컴퓨터가 주범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네.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자세를 오래 하는 모든 기기들은 굉장히 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서류 작업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급격하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목 디스크 연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예비를 한다면 예방을 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진짜요.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이제 모니터 화면이 쭉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방에서 이제 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방송을 네. 하다가도 이렇게 슬쩍슬쩍 잘 나오고 있나 보면 네. 목이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저도 목이 앞으로 좀 나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젊은 시청자분들도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 조금 이제 디스크, 목이다, 허리다, 디스크다라는 거는 맞지만 네. 그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서는 주로 20, 30대부터 시작이 되면서 주로 말초신경이 눌리게 되냐. 그러니까 네. 눌리는 신경이 일단 위험하진 않다. 그러니까 조금 최대한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허리 디스크고요. 근데 목 디스크는 연령층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30, 40대에 생기는 경향이 있고 일단 중추신경이 눌렸냐 말초신경이 눌렸냐는 거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갖고 환자분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는 허리 디스크는 대개 이제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많은데 비해서 목 디스크는 퇴행이 빨리 일어나면서 뼈가 살아서 생기는 그런 디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상이나 예후가 더 불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 목 디스크 같은 네. 경우에는 초기에 느낄 수 있을 만한 증상 같은 게 없을까요? 일단은 자고 나서 예. 옛날에는 괜찮더니 요즘 와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일어나면 목이 뻐근한다든가 그게 이제 목 디스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개 목 디스크의 증상들은 그 목 주변 근육에 어떤 뻐근한 느낌, 유연하지 못한 느낌에서 시작이 되고요. 네.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시면은 머리에서부터 양쪽 어깨, 예. 가운데 날개축지뼈골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목 디스크들이 그런 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목의 통증이나 날개축뼈 사이 아니면 어깨 주변의 통증이 한 2, 3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다면 일단 목 디스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세가 드시면서 50견이라는 거 많이 오잖아요. 그 50견과 목 디스크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은 50견 환자들이 한 60%는 네. 근본적으로 목 디스크가 그 전에 있어서 그 목 디스크 때문에 50견이 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목하고 어깨를 연결해주는 다이아몬드골 근육이 있을 때 목이 망가지면 그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어깨도 망가지게 됩니다. 일단 증상으로서 우리가 구분할 거는 네. 목 디스크는 어깨가 아플 수는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50견은 일단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어깨에 통증이 없죠. 네. 주로 올려서 뒤로 제낄 때 심한 통증이 그때만 유발이 된다면 이건 50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런 자세하고 상관없고 특히 목을 반대편으로 제꼈을 때 그런 통증이 더 유발이 된다면 이거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깨를 뒤로 올려보는 테스트가 가장 1차적이면서 구분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그냥 구분하기는 가장 좋은 테스트. 네, 알겠습니다.